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일단 부비부비 해가지고 이 씨앗이 맺혔는데 얘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터졌네요. 이제 옮겨야 되는데 아직 한천 가루, 그러니까 대지가 한 천이라는 것까지밖에 몰라서 아직 한 천을 구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하지 못해서 그러는데요. 지금 옮겨볼게요. 지금 이 호접란에 씨방이 다 터져가지고 씨앗이 다 사라지기 전에 제가 한 천을 사서 묵처럼 써서 어떻게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아시는 분, 아무리 그 검색을 해도 동영상이 있어도 배지를 어떻게 만드는지까지는 없어요. 그냥 유리병에, 유리병을 소독해서 한 천을 그, 뭐 이렇게 밑에 깔고 이 위에 이 씨앗들을 놓고 그 다음에 그 코르크로 해서 얘들이 잘 자라면 그 유리병을 깨부시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을 옮겨 심더라고요. 그런 것까지는 있는데 진짜로 중요한 거거든. 한 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, 한 천에 뭐 설탕을 넣어야 되는지, 아니면 한 천만으로 하는지, 묵처럼 쓰는 건지, 그거는 전혀 모르겠습니다. 예, 그래도 그냥 묵처럼 쓰든지 설탕을 집어넣어 보든지 한번 해보고 하겠습니다. 일단 한 천을 구해야겠습니다. 어쨌든 이 꽃들이 못생겨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꽃들이 있잖아요. 근데 이걸 부비부비 안한 꽃들은 다 떨어져서 이미 오래전에 초록별로 갔어요. 그러니까 제가 부비부비해서 이렇게 된 것들은 지금 이게 씨앗들을 이 호접란이든 동양란이든 얘네들은 영양분이 없는 상태의 씨앗이래요. 이게 지금 어마무시한 씨앗의 개수랍니다. 근데 지금 제대로 안 찍고 있었네요. 지금 거의 다 터졌어요. 예, 지금 얘하고 얘만 빼고 다 터졌는데요. 이 지금 6개의 호접란 씨망이 다 터져서 지금 공기 중으로 날려보내고 있는데 그게 살아날 가능성이 별로 없겠죠. 일단, 시방이 터진 거를 알려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